안동시 서우면의 간제종택. 설설 준비를 하는 종손 변성열 씨 부부.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 형제가 설을 쇠러 왔습니다. 열심히 저 잘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 내년에는 이제 뭐 좋은 꿈 이룰 수 있는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장가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문중의 대를 이어서 계속 길이길이 이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또 큰 결심 아니야? 큰 결심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세배드리는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런 굳이 강요받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뭐 내가 낳고 싶으면 애가 낳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근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 빨리 고쳐야 돼 그거를. 고쳐. 후손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애를 왜 낳아야 되지?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뭐 국가와 뭐 가문 이런 것까지는 생각 없어요. 전 저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안 하시는 이유를 좀 천천히 들어볼까요? 물론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제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 하나 조금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혼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키우는 이 재미도 상당히 이 인생에 있어 즐거움이거든요. 후손을 또 이어나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 등지고 나면 그 후손들이 또 가문을 이어서 나간다는 이런 부분들로 보면 결혼과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날 차례에 참석한 친척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 수백 년 계속되어 온 이 집안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화제는 역시 아랫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입니다. 나도 대우 딸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노를 안 낳아. 그 둘째 놈 보고 노를 가야 안 온다 그래. 그래 내가 돈 3천만 원 걸었어. 근데 3천만 원 주고 무슨만 낳았어. 하나 더 넣으면 내가 5천만 원 주고 갈게. 깨끗 보이 모르지 마. 세상 끝인 사람도 뭐. 3천만 원 줘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네 3천만 원 줘서. 그래서 노이끼리 그거 돈보다 낫잖아. 결혼을 기피하는 자녀들. 어른들은 애가 타지만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애기를 안 놓고 또 산업에 일할 사람들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국가 소멸이 또 일어날 거고 가문도 소멸이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 500년 600년 지켜오던 이 가문들이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조상들에게 죄도 짓는 것 같고. 서울에도 설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월세방. 33살 청년 신우진 씨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평상시 잘 먹지 못하던 소갈비 반찬이 오늘이 명절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우진 씨는 연극 배우. 연기를 하고 싶어 서울에 왔습니다. 우진 씨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난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급급해 연애할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면은 그냥 내 사랑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 만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결혼에 생각이 좀 있으시네요? 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경남 거창의 대성고등학교. 이 학교 박우상 교장 선생님의 별명은 아이돌 박. 평교사 시절부터 줄곧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우상 교장 선생님. 제자들이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낳았는지 늘 궁금했다고 합니다. 2006년 담임을 맡았던 고3 학생들이 올해 36살. 어떻게 사는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그걸 했나? 네, 결혼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결혼을 29에 했어요. 29에서? 김영도 씨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거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거창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그 유은이 유주 아빠입니다. 이야기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영도 씨는 아버지의 양계장 일을 돕던 중 27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을 낳아 딸 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숨보다 귀하다는 두 딸이지만 양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총 지원금 합계 2,160만 원. 첫째 아이 낳았을 때. 2,160만 원? 2억을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 살, 두 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둘이서 벌어가지고 힘들다고 봅니다. 윤성민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금융회사에 취직한 뒤 서울 본사로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4년차 살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 씨는 취업에 성공한 뒤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성민 씨.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기르다 보니 힘든 일이 많다고 합니다. 8시 30분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회사로 출근하면 40분이나 50분 정도 돼요. 하원시키고 집으로 오면은 7시가 조금 넘죠. 사실 10시에만 자도 좋긴 한데 아기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잘 때도 있고 새벽에 깰 때도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출근은 8시에 출근을 하면 퇴근이 12시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주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생 김용주이고요. IT 회사에서 농구와 관련된 전략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용주 씨.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방에 산다는 용주 씨. 집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기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치면은 이제 다 그게 돈이니까. 그 요즘에 또 막 애기들 영어 유치원은 할아버지가 보내준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최소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게 아닌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다.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성고 졸업생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왔다고 합니다. 통화가 이뤄진 대성고 졸업생 68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25명. 이들 중 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 거주자의 경우 안정된 직장을 얻은 졸업생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을 확인한 37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책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결혼하면 뭔가가 내 삶이 좋아진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암울한데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수도권에 온 청년들에게 이주 사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때문이란 대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거제시. 2016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평균보다 30%가 높았던 거제 출산율은 2016년 기점으로 떨어져 지금은 0.9명, 경남 평균치와 비슷해졌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그 기점은 저희는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그 3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 인력 30%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초등학교.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든 시기와 출산율이 떨어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주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 전북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20, 30대가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밀도가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높은 집값을 목도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보고 사실은 이거 내가 뭔가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서울의 인구에 대한 특성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청년 관점에서는 20대의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아, 서울은 20대에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디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구로 치면은 관악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면 노량진과 신림이죠. 이제 그리고 제일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싼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대기업에 가거나 공기업에 가거나 공공부문 뭐 교사 이런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런 일자리 되지 않으면 20대 내내 사실은 그러한 이제 곳에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리죠. 거창 대선고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에서도 공무원, 교사 등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졸업생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의 일자리가 부족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도권에 몰려왔으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벌어지는 출산율 저하의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갔던 여고 동창생들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15년 창원 경일여고를 졸업한 이들은 올해 28살.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나인데 난 딩크하고 싶어. 나도 딩크. 나도 있긴 한데. 하면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하긴 하겠지만 진짜 딩크. 굳이.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잘 키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사실 없어요. 20살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서울에서 지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집세, 집값 나가는 것도 좀 심하고 출산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엄두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결혼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현실적인 너희들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공무원이라는 직책 외에는 자리 외에는 실제 지방에서 안정된 사회경제적인 지위 생활하기가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일자리는 얻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결혼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훈, 남혜경 씨 부부. 양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씨는 학원 강사, 대훈 씨는 회사원인 맞벌이 부부인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보통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자랄 때가 한 40대부터 저는 지금부터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돈이 이제 막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 산소적으로 따지면 3, 4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 키우겠다기보다는. 저희는 오롯이 저희한테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놀러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휴식할 때도 100% 우리가 휴식하고 싶으면 휴일에 아무데도 안 나가고 정말 휴식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1도 타격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요. 내가 위기 때 지금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들어요. 팍팍하게 사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한국. 그래서 더욱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